대한민국에서 이제 밀레니엄 특급이다. 뭐 축구 신 그렇지. 천재다. 저는 진짜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테크니션으로 좋아했던 선수가 두 선수가 있는데 안정환 선수랑 그 그 잡지도 앞에 형이랑 메인 딱 잡혔잖아요, 그죠? 베컴, 이천소년, 혁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소시에다드 동방신기로 20년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JYP 한번 갔다가 그 후에 2년은 YG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문은 또 피자가 또 세 판이에요? 야, 오는 사람 달라. 아, 그래요? 와, 그럼 누가 오는? 왔다, 왔다. 누가 와요 오늘? 와, 왔다! 아, 이분이 오신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형님! 아니, 형님, 너무. 이런 샷이 참. 위아 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나 동방신기다. 와, 동방신기. 나 너무 신기. 내가 예. 그 2006년에. 예. 그때 창민이를 보고. 옛날에? 10몇 년 말고. 와, 진짜요? 네. 어,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도요. 월드컵 때 그 송 같은 거 했고. 맞아요, 아, 맞아요. 아니, 사실 너무 걱정을 했었던 게 워낙 선수분들 그때 이제 또 출정식이기도 하고 너무 바쁘셨는데 그렇죠. 괜히 저희 때문에 귀찮은 시간을 혹시나 보내시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은 잘생겨서. 형, 근데 오늘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았어. 아, 그, 에? 아니, 2006년 때랑 똑같다고. 아, 똑같다고? 아, 그럼 그때 출정식 할 때 같이 또 이렇게 뭔가 기운을 넣어주셔서 형이 그때 골을 넣었나 보다. 아이고, 또. 그때 그 기운이 형! 보고! 아이고, 어! 보고! 그때가 그 우리 출정식 때. 예. 선수들이 이제 앉아갖고 사진 찍을 때 동방신기랑 같이 찍었지. 화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뵙고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이라도 하셨어요?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아 그때 사실 너무 죄송했었던 게, 워낙 또 이제 운동하셔야 되니까 스케줄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실 텐데 괜히 저희 때문에 이제 불편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쉬는 날이었어. 그때 우리 천수 형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그때? 그때 사실 염색. 일단은 머리부터 일단은 거의 동방신기야. 우선 거의 뭐 그냥 또 다른 멤버. 멤버. 네, 시강.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평고 시절서부터 그 부평은 찐인데? 진짜예요. 정말 진짜로. 아, 이게 뭐 방송을 떠나서. 아, 진짜로. 진짜. 제가 그때부터 워낙 그 형님의 존재를 알았던 게 워낙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밀레니엄 특급이다. 뭐 축구 신천재다. 저는 진짜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 부평고 시절을 고등학교 시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사실 오면서 제가 봐서 한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안 했으면 좋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내 입을 안 나와. 전 개인적으로 저 PD님 제가 봤을 땐 진짜 약간 찐이라고 저 느껴지는 게 저도 형을 기억하는 거는 형 고등학교 3학년 그때 네가 얘기하니까 약간 살꾼. 아니요. 4개국 대회에서 형이 이탈리아전에 형이 한골 넣어서 그때 그렇지. 우승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형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맞아. 그때 시절 기억하는 거 이천수를 진짜. 아니 근데 그거를 창민이가 얘기해 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너가 하지 마. 가만히. 아니 진짜 찐이다. 잠깐 소름 돋았어. 내가 그걸 기억하거든. 정확하게. 네, 그, 진짜 찐이네 이분. 이거 진짜 아마 많은 분들 모르실 텐데 예전에 그 뭐죠? 체험 삶의 현장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 그 파리 생제르맹 입단 가셨던 도전지구 타면 돼. 대전 아 맞아. 아 체험 삼면에 도전지구 타면 돼. 거기서 입단 테스트도 받으시고. 아, 진짜 팬이네요. 아니 제가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어려서부터 원래는 그 꿈이 스포츠 기자예요. 아 진짜요? 기자들. 아 언론 쪽에 갔으면 내가 잘 끌어줬을 텐데. 선배님으로. 아 진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찐이구나.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 왜냐 도전지구 타면 돼가 내 고3 때 장동직 선배랑 그 영화 배우 선배 진짜 파리 생제르맹 강인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호나우딩요가 있을 때. 그쵸 그쵸 그쵸. 통과가 된 거야. 그래 근데 형 고려대를 선택한 거지.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 거야. 같이 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정말 찐 축구 팬들은 이제 형님의 그 한 그 순간순간의 그 선택 있잖아요. 대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라고 의아했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가 볼 때 네. 재밌네. 그러면 내 주먹 감자를 어떻게 생각해?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미 그 당시에도 아 이 사람은 약간 그 외국 선수들로 따지면 악마의 재능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그치, 그치. 뭐 발로텔리 같은 선수도 있고 뭐 이탈리아의 카서누 같은 그치, 선수도 그치. 있고 네, 네. 정말 축구 재능은 너무 완벽한데 깊이가 다르네요. 약간 좀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 사건 사고 공사 당한 그런
이제 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저희 팬분들한테는. 그럼 그때 2006년 같이 출정식 하고 난 다음에 형이 또 한글 얻잖아요, 그때. 그때는 또 어떠셨는지? 아니, 대한민국 축구 경기에서, 국제 경기에서, 네, 월드컵에서 네. 우리나라 선수가 프리킥으로 저렇게 멋진 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그전까지는. 진짜 기자네, 기자야. 아니, 두 개 다 먹어. 아, 너무 웃기나. 제 어려서의 축구 기억은 사실 98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난 94. 94, 미국 월드컵. 98. 98. 근데 사실 제 기억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분들 중에 프리킥으로 저렇게 멋진 골을 이렇게 사실 하석주 선수가 당시에. 맞고 들어간 거? 네, 그래. 머리 맞고. 멕시코죠. 근데 이건 진짜 깔끔하게 정말 본인의 실력으로 정말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한잔 하시죠. 일단. 아, 목이 너무 마르다. 또 골키퍼의 심리를. 아. 이용해가고 싹. 근데 그때 이슈는 속옷이었지. 그 너무. 아니, 속옷을 벗었는데 Y자가 누군가. 대체 아, 이니셜 이건 뭐냐? 진짜, 아, 진짜 땀인데 그 누구인가? 아 근데 우리 창민이는 뭐하고 네. 지내? 저는 정말 무시무시해. 아 힘들어 죽겠네. 이거 아, 왜야? 왜 이거? 왜 이거 이유가 없잖아요. 드세요. 아, 지금 우리 또 연락하고 지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이 됐고 이제 함께 하자고 편안하게. 리춘수의 살라살라. 형님, 근데 아, 제가 말씀드리 죄송한데 그 최강창민 씨가 2006년 그때 당시에 그 월드컵 앞두고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지금 얘기 돼요? 말씀하세요. 아,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이거 갑자기 참을 게 괜찮아? 그 형이 아니고 박지성. 내가 얘기를 아 축전하면 지네. 아 진짜 이거. 예. 졸라 당황했잖아 지금. 형 약간 뜬금포로 들어왔나 봐. 어 괜찮아. 어떻게? 이건 어떻게? 아니 예. 왜냐면은 형 그냥 나랑 한잔 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형 진짜 어 그때부터 아, 예 그때 아, 이해한다고 하시는데 예. 변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넘어가나 한번 보자. 아,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치. 저는 그 98, 99년 고 언저리서부터 데이빗 베컴의 완전 팬이었어요. 그러면 이천수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조용해 이 새끼. 아, 죄송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뛰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선수, 기대되는 선수가 아니라 사실 제 안에서는 그 내적 그 우리 선수. 우리 선수. 그러니까 우리 선수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치, 사실은. 우리... 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대한민국 대표 선수분들 중에 좋아했던 테크니션으로 좋아했던 선수가 두 선수가 있는데 안정환 선수랑 형 자리가 없어요. 형 자리는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세요. 한 선수가 남았잖아요. 한 선수 들어볼게요. 한 선수는 정말 여기 계신 또 천수 형님이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진짜. 근데 나 먼저 좀 얘기해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정한이 형 그러면 그렇죠. 일을 궁금해하지 않아. 아무튼 너무 팬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예 이렇게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설라설라 이제 또 함께 하려고 네. 먹자 먹고. 그럼 최강찬민 씨가 나오면 구독자 좀 구독자를 나는 이런 거야. 구독자가 부담을 떠나서 네. 그냥 동생이 옛날 기억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먹는 이런 게 좋은 거고 네. 지금 얘기해보니까 나보다 뭐 축구가 전문가구만. 축구 얘기를 보니까 아유. 어릴 때 내 것도 있지만 나 말고도 축구에 대한 정보가 워낙 넘치니까 아 근데 뭐하고 지내? 요새는 이제 별로 제가 그 올 연말에 이제 데뷔한 지 이제 20주년이 돼갑니다. 20주년이요? 예.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그래서 20주년 뭐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콘서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 또 리춘수 또 구독자분들께 또 이런 또 홍보도 할 겸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어차피 축구의 인연이고 2002년도 이제 20주년이 넘었으니까 그 느낌으로 이제 창민이가 이제 데뷔한 지 네. 20주년에 콘서트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야지. 진짜 와주시면 제가 진짜 초대는 할 수 있거든요. 뭐 뉴욕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워요. 여기 인천공항 근처에서 진짜 인천공항? 진짜 근처예요. 새로 또 이렇게 호텔 또 이렇게 지금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아, 나 어딘 줄 알 거야. 내가 용경도 투어했는데 저기 왜 저런 건물이 올라올까 하는 거 같아. 맞아요. 그 느낌이야. 막 올라오고 있는. 맞아요. 맞아. 나도 하은이랑 야 저기는 공연장 같은데 공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은이는 저거 그거 아니야? 뭐 인재개발 이랬거든. 그런 느낌이야. 호텔도 있고. 그 어린애가 인재개발을 아니, 알아요? 하은이는 와이프야. 아, 지금. 잠깐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따님이랑 얘기한 줄 알고 죄송해요. 저 쌀라쌀라 되겠어요. 서로 죽이려고. 장민이가 그 어린애라고 해서 좋아할 거야. 아, 내가 볼 때는. 제가 형수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또 형수님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뭐 또 있어요? 제가 형수님이랑 같은 심씨예요. 어? 심씨? 정송심씨예요. 진짜? 네. 와, 그럼 심씨에 대한 그게 있어? 심씨는 그럼 심신이랑 어떻게 심신씨? 아이, 그건 정말 심신이 미약해. 정말 국민학교 때부터 애들이 심형래랑 친척이냐 막 이런 거서부터 맨날 지겹도록 물어봐요. 저 어린애가 친척이겠냐? 막 대답할 정도로 진짜 진절머리가 났던 질문이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심씨가 많지 않죠? 네, 심씨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청송심씨.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줄게. 난 맨날 심씨에 대해서 하은이한테 계속 심씨를 듣거든. 심씨의 처음 스타트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전주이시잖아. 왕조. 세종대왕의 중전 와이프가 심씨였어. 그렇게 시작돼. 나는 맨날 들으니까 그렇게 시작돼서 조선왕조 500년에 중전이 3명이 나왔어. 갑자기 역사 시작. 아니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심씨 그냥 진짜 쌀라쌀라 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렇게 심씨였어. 매번 심씨를 만나면 심씨 그렇죠. 청송 심씨에 대한 얼마 전에 하은이가 삐져드세요 삐져. 네. 나갔는데 네. 들어야 돼. 유튜브 네. 나왔는데 진짜로 거기 어디지? 그 심씨 대종인가. 지금 뭐야? 전대도 얘기가 왔었어요. 뭐 대종회를 한다고 집안에서 혹시 뭐 이렇게 뭐 하냐 근데 아 제가 일정상 이렇게 못 나가서 거기 갔으면 이제 누님을 만났죠. 이제 7천 명 오는데 길거리에서 행사를 해. 진짜로. 어 그렇구나. 어 그래갖고. 어 맛있다 피자. 또 형님 뵈면 이 얘기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심씨들은 약간 그 먼 친척이긴 하지만 보게 되면 저 안에서도 되게 내적 친밀감이 사실 있어요. 너무 심해요. 그쵸. 그 사실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살림남을 또 하시는 걸 또 보면서 저희 같은 심씨들은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심씨 같은 성을 가진 우리 누님이 방송 나와가지고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맨날 울어. 내가 봤을 때 맨날 울어. 맨날 울어. 형 때문에 소주 아니야 물이야. 오늘 이후로 이렇게 다시 만나셨으니까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좀 자주 뵙고 콘서트 가야지. 가고 콘서트 구독자하고 다 가야지. 그리고 형님 준비하실 때도 막 힘들고 이럴 때 커피도 한잔 형님 싸주시고. 그렇지. 커피도 형님 싸주시고. 내가 싸지. 아유 너무 감사하죠. 아니, 말씀만으로도 진짜 네. 전 진짜 다른 거는 안 바라고 200짜리면 되나? 아 커피 차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자 우리 누님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진심이네요. 이 친구 진심이에요. 이 친구 정말 내가 볼 때 끝나는 사람이야. 아 이번에 카메라 꺼졌을 때 완전 반대. 아니 알죠. 너무 알죠. 이번에 맞아, 진짜로 20주년은 완전 월드컵 이번에 2002 월드컵 20주년도 되게 잘 됐거든. 네네. 그 기억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되게 잘 돼갖고 우리 창민이 20주년도 어차피 당연히 잘 되는 거지만 좀 이렇게 다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팬들한테 인사드리는 거니까. 아 그럼요. 우리 팬들 중에서도 창민이 있죠. 너무 많은 많죠. 거야.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통은 되게 창민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대거든. 완전 최고 7대에 완전 미쳤던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아마 엄청 좋아할 거야. 황교안 연령대가 다 90년대. 아, 아 너무 감사드리죠. 엄청 좋아. 진짜 막 내가 나를 안 좋아해도 20년 30년 뭐 하다가 쫙 이제 계속해서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또 리춘수 또 채널도 대박 이미 대박이지만 아니 네? 그때 왜 갑자기 고를 때만 진지하냐고. 어?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그 쌀라쌀라 저도 보고 왔는데 박문성 해설위원님께서 나오신 걸 봤는데 너무 이제 축구 얘기를 워낙 잘할 말씀을 하시니까 워낙 전문가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비축구인이 와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형을 놀려먹는 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제대로 놀리셨어요. 아 근데 그 문성이 형은 말만 많았어. 그래 내가 쌀국수 계속 먹고 있잖아. 형을 흔들지 못. 쌀국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 나 그것도 봤어요. 아니 마 자기 엄청
말하느라고 나도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아, 그럼 리천스 채널 계속 뭐 봤죠. 아 진짜 그렇구나. 봤죠. 많잖아요. 축구 또 유튜버들 많은데. 네네. 리천스만의 어떤 탁 그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건 이 왜냐면 스포츠 전문 기자의 출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히 난 드릴 거야. 현역 선수로서 어찌 보면 커리어의 정점을 한번 찍어봤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현역 선수들의 입장에서 일반 다른 팬들은 이거 선수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는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긁어주실 수 있는 부분? 뭔가 막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막 카메라 앞에서 되게 뭔가 귀찮아하는데 뭐 이것도 열심히 리준수입니다 하고 나오셔서 근데 말씀은 너무 정말 맞아요. 프로페셔널하게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를 봤을 때 이제 후배들이 많고 그것도 웃겨요 근데 아니 메시, 호날두가 다 후배니까 그렇지 메시, 스페인 후배 후배들 뭐, 네. 호날두 같은 경우는 알라스를 있던 게 내가 있었던 팀이니까 완전 그 거기 어디 운동장인지 내가 다 알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좋아하는 베컴이 마드리드에 있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입담 동기 그 잡지도 앞에 형이랑 메인 딱 잡혔잖아요. 그죠? 베컴 리천스 호날두 혁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나는 이런 얘기 다 했어. 솔직히 형이랑 말 못해. 너무 독실하네요. 아니, 저 진짜 형님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천재. 너무 좋아해서 그래 형님. 죄송해요. 아니 여기 한번 찍어야 돼요. 천재. 되게 좋아요. 아니 이런 현은 타고난 건가? 아니 기자를 하셔서 진짜 크게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런 기자 만나면 피곤하죠. 형 맨날 피. 이런 기자. 아 근데 형님 실례되는 말씀이 혹시 있었어요? 아니야 너무 없어서 그래. 죄송해요. 한데 뭐. 아니 근데 이름이 심창민 예, 예. 근데 최강창민이라고 이름 하라고 했을 때 아, 예. 최강이라는 얘기를 앞에 쓰기가 아니 사실 최강천수 그... 최강창민보다는 입천수가 나 혀천수 막 이런 것처럼 아유 협컴 얘기했잖아 협컴 이거 얘는 최강창민이 어울려 했을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실 알게 모르게 요새 좀 약간 은연 중에 이제 인사드릴 때 보면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이제 최강을 빼고 대공의 창민입니다. 사실은 은연 중에 조금씩 그러고 있어요. 분량을 늘려가려고. 아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그걸로 약간 좀 아 이건 좀 난감하다 생각이 드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제 그 이름의 성을 최 씨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 최나 그래. 혹은 강 씨가 아닐까. 강창민. 최창민. 최창민. 그죠. 나도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 씨는 아까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또 누님이랑 같은 또. 아니 방송할 때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러면 유노 씨도 유노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노 네, 약간 좀 이름 그... 두 번 부른 느낌이 네, 뭐 좀 있고 유노. 이름 두 번 부른 느낌이라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부러운 게 당당해요. 그러면 저는 아직은 약간 아직까지 제 이름이랑 20년째 내외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 친구 웃기구만. 내 스타일이야.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중국을 진출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막 이런 한류와 이런 것들이 선봉을 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도 이름을 그때 좀 했던 걸로 저는 팬을... 갑자기 왜 연애가 중계 목소리로 깜짝 놀랐네. 맞나요 그런 게? 약간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중화권 쪽에 또 친근한 그런 이름으로 또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실 맞아.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약간 그런. 형님, 아 죄송한데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약간 홍콩 배우 느낌 맞나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 중국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옛날 대만 배우. 대만 배우 이런 거. 그쪽이 진짜 잘생겼잖아요. 대만이 옛날에 그 곽부성, 그다음에 임지령, 우리 때거든. 5대 천왕. 저 저분도 나이가 있구만. 제가 임지령. 저희 매니저님 맞아요. 맞아요. 저희 매니저님이신데. 아니 봐봐 입으로 임지령. 나 완전 초등학교 어릴 때인데 나이가 없어 몰라. 근데 5대천왕, 3대천왕 막 있잖아. 곽부성, 임지령 뭐 이런 사람 있었어. 그런데 그런 느낌의 얼굴이 맞긴 맞아. 그리고 진짜 세월을 전혀 맞지 않고 정말 비껴간 느낌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관리, 피부가 좋고. 관리? 아유 뭐 관리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거 얘기 좀 해줘. 좀 얘기 좀 해줘요. 궁금해. 아, 진짜 궁금해.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뷰티 팁이 있다면? 뭐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한 건데. 형 되게 건조해 뭐 형 건성이 예. 근데 아 진짜 이것도 앞에 계셔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너무 속상했었던 게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2등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
저는 진짜 아니 우리 형님이 뭐 우리 형이. 탈색도 하시고 좀 약간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좋다. 도드라진다. 이게 사람은 그 도드라진다만 보거든. 아 근데 그 창민 씨가 틀린 말을 하면 약간 죽는 병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뭐 최현석 셰프가 주방이 약간 군대 조직 같아가지고 수직 관계가 확실하다. 근데 재밌어요 진짜 이랬더니 창민 씨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본인이 우두머리라서 재밌으신 거 아닌지 약간 그냥 괜히 제가 아, 이분이 아니 밑에 있는 친구들이 뭐가 재밌겠어요 사실은. 아주 아주 나와. 아주 아주 아니 솔직히 여기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스태프분들 중에 막 제일 막내이신 분 솔직히 재밌으시겠어요?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 그렇죠. 어. 아, 얼마 전에 들어왔어. 그때 못 봤는데. 재밌 근데 웃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 근데 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천수 형님의 그 입담에는 뭔가 그 임팩트에서 실리는 그 화력이 달라요. 아니 어떻게 저런 멘트를 저렇게 공식 석상에서 할까라는. 몇 가지 어떤 그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일단은 제일 압도적인 건 그거죠. 이제 FC 서울. FC 서울. 아니 뭐 터키 감독 하나 와가지고 언제부터 방팀이었다고 그거 하나랑 그거 하나 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소시에다드 이제 가서 여기서 잘해서 2년 후에 바르셀로나 가고 그 후에 마드리드 가고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방신기로 20년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JYP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 마. 2년은 YG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지마. 거의 뭐 이거 똑같은 가지 거잖아. 가지 말라고. 아 진짜 그러네. 아니 근데 또 그런 시절이 있으신 약간 저는 형님을 한국의 질라탄 같은 그런 아이콘이라 생각을 해요 형님. 걔는 누가 밟잖아. 을룡타를 계속 아, 시합 중에 그냥 쉽게 때려버렸고 막. 또 재밌다. 또 있으면 또 있어요? 얘기해봐요. 응. 동방신기가 되지 않았던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쵸? 했더니 뭐야? 대답을 윤호연 씨는 검사, 실은 얼쩍 꿈이었고요. 늘 공부했었죠. 이렇게 하셨고 창민 씨는 지금쯤 구직 활동에 한창 힘쓰고 있지 않을까요? 내 친구들 그때 다 힘들었거든요. 회사에서 힘들다. 상사가 뭐 한다. 막.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대학원 졸업하면 어디. 아, 그런데 맞네. 뭐 윤호 형은 어려서부터 검사가 꿈이었다고 하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어려서부터 크게 막 축구 뭐 스포츠가 좋아해서 기자지 사실 큰 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맞는 얘기지. 응, 고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두 분이 좀 비슷한 면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장님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 얘기해도 될까 안 하고 그냥 얘기는 하네. 그치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뭔가 이 선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지마. 역시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런 면에서 너무 속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원래 축구 원래부터 그런 게 진짜 찐으로 좋아하신 거잖아요. 정말 예. 근데 정확하게 축구는 안 하고 하는 거 말고 보는 거 보는 거 일단 다치기 싫어요. 그렇지. 아, 정확한 거. 아, 정확하지. 아, 정확하지. 부상당해서 막 이렇게 막 깁스하고 제가 그리고 알거든요. 전 사실 개발이에요. 그냥 확실히 느꼈어요. 어렸을 땐 다들 내가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이게 내가 내 생각보다 형편없구나. 약간 기록 같은 거 챙겨보고 그쪽이 되게 어려서부터 좋아가지고 아 분석하고 이런 것들. 아 농구도 아 사실 잘한다라기보다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큰 멀대 같은 애가 하나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선호했던 거지 실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약간 센터 느낌으로 거기다 항상 받고 시작을 하니까요 친구들이 어릴 때 뭐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런 거 없잖아. 아 완전 저 잠실 토종. 잠실 쪽이 저기 좋아하더라고. 어디 야구랑 이런 거. 야구도 좋아요? 자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제가 응원을 국민학교를 입학하면서 응원을 하기 시작했던 그 트윈스가 아 거기야? 29년 야 29년 그 금식에 받고 막 그쵸 맞아 그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놨던 그 뭐 금식에 오지환 선수가 받고 그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울면서 막 그날 그 방송에 캐스터가 여러분은 94년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국민학교 1학년이요! 아니 소리 지르면서 이러고 29년 그러니까 20몇 대
우승을 경험한 분이 50몇이 돼서 우승을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LG 자체는 좀 뭔가 그 내려가는 팀이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잠실을 쓰지만 두산은 정말 잘 되고 막 뭔가 좋았고 상대적으로 LG는 있지. 자꾸 안 됐었는데 그런 한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는 두산 팬이세요. 집안 싸움. 그 뭐랄까 그 29년 만에 우승해가지고 막 울고 그랬다니까 그래. 두산이 좀 연속 우승도 하고 그래서 우승도 하고 뭐 왕조를 이뤘던 그런 팀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 한을 풀었어요. LG 팬으로서 한을 또 풀고 오늘 어떻게 보면 리춘수 와서 또 축구적인 이야기도 해서 한을 또 풀고 만나기 전에는 정말 뭐 가수 노래 너무 잘하고 뭐 인기 좋고 그런 건 아는데 축구를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좋아할까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좀 의심이 있었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까라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분석도 할 줄 알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새로운 걸 알게 돼갖고 종종 여기 좀 나와주시고 입중계도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죠. 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축구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버전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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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중계는 입춘수 다 된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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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이니까 왜냐면 난 진짜 너무 오늘 이렇게 뵙지만 축구에 대한 이런 게 저랑 비슷해요. 그 그렇지. 느낌이 그래 너무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별명을 드롭바라고 저러고 줬거든. 아, 저 축구를 힘으로 하거든. 힘으로. 털이 엄청 많아. 그래서 아. 힘으로 막 등지고 막 여기까지 골대까지 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아. 좀 자주 종종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볼도 같이 차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절 어떻게 하나 한번. 아,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거절할 생각이 전혀 없죠. 일단은 저는 언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진짜 뭐 제가 자가로 이렇게 끌고 제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매니저들의 일정을 한번 스케줄을 역시 짬이 20년 짬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동방신기 나도 누가 얘기하면 거절 못하니까 이제 한번 쓰지 마시고 나는 막 아 싫어요 안 가요 이랬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분 좋게 너무 좋은데 아니, 저도 언제나 할 수 있는 예전에 저 완전 어렸을 때는 혼자니까 가도 되니까 이제는 제 주변에 딸린 뭐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그치. 저로 얽힌 사람들 그 사람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니까 고로 일단 일정을 잘 보고 잠잠히 회사에서 이제 리춘수랑 나온다고 했을 때 예예 반대 안 했나요? 사실 전수 형님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일단은 혼자 코를 나올 뻔했어 지금 아니 조용한데 그러니까, 말하는 이미지가 근데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은퇴한 이천수가 현역 때 이천수보다 훨씬 더 좋다 댓글도 봐 바보죠 형님 아니, 나도 그거 하나 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 처음에는 워낙 언변이 워낙 강하셔서 이렇게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전혀 괜찮다 우리 또 누님의 우리 또 천수 형님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전문 지식이 더 해박하시고 더 그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대한민국 유튜브 축구 콘텐츠의 넘버원이다. 아 눈물 나.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하잖아 믿질 않아. 아니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 믿질 않아. 창민이 와서 한마디 해주고 다 믿잖아 지금. 내가 맨날 하면 장난친다고 하고 형이 안 변했다고.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재밌네요. 살라살라가 오늘 그냥 나 지금 너무 재밌네요. 많이 안 해봤는데 예. 신종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약간 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뭐 그런 고비가 왔는데 프로그램 접어야 되나 아 진짜 짜증나네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제작진이 아 이 의도에서 이거를 만들었구나를 창민이가 오면서 정확히 이제 의도를 파악이 된 거야. 이 느낌이 좋다. 너무 감사드리죠. 이게 약간 명보야 밥 먹자도 다른 느낌이거든. 명밥하고는 다른 느낌인데 이게 솔직히 나는 더 편해. 왜냐 선배들 불러놓고 반말하는 거 어렵진 않아. 아, 어쨌든 아니 나 커가고 있어. 어렵진 않지만. 어렵진 않지만 이게 그래도 이 느낌도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이 뭐 솔직히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공인들은 되게 막 좋은 것만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렇게 풀어놓으면 재밌거든. 그럼 그냥 우리 사적에서 만나서 축구 얘기하던 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그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창민으로 인해서 살라살라는 두 번 더 가보자. 지금 창민이 형이 좀 추천하는 다음 게스트 같은 사람 혹시 있을까요?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친하면서 동시에 이 프로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게스트이긴 한데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난 창민이 너무 좋아하니까. 샤이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샤이니? 말 끊지 마. 그래서 왜냐면 저랑 친하기도 하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심지어 뭐 아시겠지만 또 우리 샤이니의 민우 군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또 지금 또 감독 생활도 하고 계시고. 야, 민우와의 나의 인연은 민우를 내가 처음 본 건 진짜로 민우가 5살 때. 아 진짜 옛날에 다섯 살 때 아버님이 SK요 거기 코치하고 니폼리 씨 감독 때 코치하고 야 60 시절에 와 니폼리 씨 그때 민호를 처음 그 민호 집에 가서 봤어 부천 SK 그때 사모님이 그때 봤어 그때 민호를 보고 아직도 부모님 성도에 살 거야 맞아요 아 그럼 동네 계세요. 여기 뭐 이 근처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추천이 추천 아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민호한테? 사실 민호는 또 저도 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같은 인천이잖아요. 또 형님 또 시장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니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같이 운동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해요 형? 아 나 오늘 리춘수 거기 나가기로 했어. 형이 왜 거길 나가요? 형은 축구인도 아닌데 뭐 형이 뭐 거기를 왜 나가요? 아니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근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곧 20주년 콘서트 뭐 이 근처에서 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러면, 네. 약간 연예가 중계통으로 마지막으로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도 리춘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열혈 구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 이제 앨범 준비하고 또 공연 준비하고 또 내년 초에도 여러 가지 또 활동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 좋다. 좋은 시선으로 네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워낙 이미 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계시지만 우리 리춘수 채널 더더욱 대박 나서 이제 구독자 100만까지 찍는 그리고 제가 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같아요. 왜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응원하는 문화가 좀 생겼거든 최근에. 그래서 아마도 이것 통해서 보면은 창민이를 응원하고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카시오페아 분들도 많지만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다. 콘서트가 언제? 12월 30, 31일입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 이틀. 예, 이틀. 그때 뭐 일 있으신가요? 표 어떻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나는 창민이 너무 사랑하고 매니저한테 스케줄 아니야 가야죠 왜냐면 인천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예. 인천의 왕 이천수가 당연히 심씨 가문의 심마은가 데이트를 최근에 안 해봤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를 해서 한번 그쳤다. 가면 네.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누님 제가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너무 재밌었다 딸라 너무 잘 오케이 그럼 너무 고맙고 진짜로 화이팅하고 화이팅입니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리춘수 고맙습니다. 아유, 야 이렇게 됐네. 자 혹시 실례되는 뭐 있었으면 너무 죄송해요 진짜. 아 근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